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와가지고 클렌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제품들은 이거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밀크티 한 잔에 페리페라... 이거 뭐지? 리드미컬 벌룬 어뮤즈 듀벨벳 서울러?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을 해볼 건데 클렌징 패드를 사용할 거예요. 클라뷰 퓨어 펄세이션 pH 밸런싱 퀵 클렌징 패드. 우선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클렌징 패드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용량 100ml 클렌징 패드도 빅사이즈라서 한 장으로도 딥클렌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향이 저 처음에 맡았을 때는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중독됐어요. 약간 사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얘는 이렇게 한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에 앞면은 엠보, 뒷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엠보면으로 메이크업을 지울 거예요. 이 패드 자체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세정력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세정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슥 지나가도 아이라인,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이런 게 한 번에 싹 지워진다 그런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녹여가지고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워요. 데일리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클렌징하고 나서도 속 당김이 진짜 전혀 없거든요? 아침 세안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물 세안해도 피부 당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침에 세수하기 너무 귀찮을 때 아니면 선크림 발랐을 때 그런 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클렌징을 했고 진짜 하나도 안 당기고 지금 무슨 토너를 바른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 팁 중에 이런 거 있던데 이게 에센스가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이 에센스가 바닥날 때까지 더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각질 제거도 하고 나서 물 세안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클라뷰에서 이거 보내주시면서 선물로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클라뷰 퓨어 펄세이션 리바이탈리징 인텐시브 필링 젤. 여기에 눈썹 여기를 각질 제거 잘해야 돼요. 특히 눈썹을 그리는 사람들은 브로우가 남아있으면 뾰루지가 생겨요. 제가 그렇게 많이 생겨봤기 때문에 압니다. 와우, 각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욕실 가서 물로 헹궈내고 올게요. 이렇게 물로 한번 헹궈고 왔고 이제 스킨케어를 합시다. 스킨케어 저 요즘에는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딱 두 개만 발라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빌리프 유스 크리에이터 에이지 넉다운 워터 에센스. 이거를 화장품에다가 해가지고, 이 화장품은 바닐라 고급 화장품인데 그 바닐라 코에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그거 쓰려고 산 거거든요, 그냥? 금액 맞추려고? 솜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게 찢어지는 게 구려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솜 자체는 진짜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아요. 두드려가지고 좀 싹 스며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 발라요. 빌리프 유스 크리에이터 에이지 넉다운 밤. 제가 이렇게 라인대로 맞춰서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집에 존재한 지 꽤 됐는데 너무 좋아서 아껴 쓰려다가 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요거는 그거 같아요. 미샤 비플랜 에센스. 아니 에센스가 아니지. 미샤 비플랜 앰플 같은 그런 제형인데 그것보다 가벼운 느낌? 얘도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비폴레는 이렇게 진짜 쫙 늘어나잖아요.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늘어난다. 그리고 조금만 늘어나다가 금방 흡수가 돼요. 이거 쓰고 난 다음에 피부가 매끈매끈해져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크림을 또 챙겨 바르고 있어요. 뭐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이거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눈 밑에 얘를 쌀알만큼 올려서 이 주름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눈가 피부가 엄청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진짜 쉽게 지거든요. 근데 이거 바른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부터는 확실히 이 밑에 있는 잔주름이 옅어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좀 꼼꼼히 챙겨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밤은 자기 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거 라네드 립 슬리핑 마스크 계속 바르는데 지금 바로 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바를게요. 이거는 립리프 스티밍 립 마스크. 얘 사실 주로 립 발색 찍기 전에 바르거든요? 왜냐면 얘가 각질을 불려주는 효과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이거를 물티슈로 싹 닦아내면 각질이 싹 걷어내줘요. 이게 자기 전에 쓰기에는 보습력이 아쉬운 느낌이고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각질이 뿔리는 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잠깐 발라놓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애매해요. 어쨌든 이렇게 진짜로 네, 마무리를 했으니까 사실 지금 잘 건 아니고요. 지금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클렌징 패드로 메이크업 지우고 필링 젤도 써보고 스킨케어하고 아이크림이랑 립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